하자면 이거 금방 끝나요.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네, 할게요. 현장은 가서 앞에 마취할 거예요. 그때 좀 불편하세요. 마취합니다. 따끈해요. 따끈. 이때 좀 불편. 안녕하세요. 저는 그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영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상린이라고 합니다. 한미스필문학상이라는 상은 한미약품에서 후원을 하고 청년의사에서 주관을 하는 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필문학상 중에 제일 오래된 상인데요. 이번에 과분하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인이세요? 나는 환자분께 물었다. 파마머리를 한 50대 유방암 여자 환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군가는 무섭고 힘들 때 부르는 거잖아요. 시술받을 때 부르려고 어제 아들에게 배워왔어요. 항암치료를 받는 암 환자에게는 케모포트라는 것을 삽입한다.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그리고 제공하는 의료진 양쪽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장치인 것이다. 케모포트라는 것은 가슴 윗벽 쪽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부분 마취를 그 부분에 하고 마취가 되게 기다린 다음에 절개를 하거든요. 마취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분께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왜 지금 군가를 부르실까라는 순간을 모두 다 궁금해했고 다들 눈짓으로 저에게 빨리 교수님이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시술을 할 때 유난히 눈물을 흘리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어느 순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차가운 시술방 침대에 누워 온몸이 소독포로 덮인 뒤 시술을 받는다는 것은 암 선고를 받은 그날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서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우선은 제가 암 환자가 돼서 그 시술대 위에 누워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히 안다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몇백 몇천 개의 시술을 하면서 환자분을 봤을 때 그 케모포트라는 것을 넣는 환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습니다. 그 진료실 안에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단을 받지만 케모포트라는 걸 삽입하면 시술방 안에서 굉장히 밝은 상황, 그리고 차가운 테이블 위에서 받게 됩니다. 약간 일종의 내가 암 환자가 된다라는 세레모니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술이고 저 기준에서는 간단한 시술인데 이 시술을 하실 때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흐느끼시거나 아니면 어깨를 움직이실 정도로 우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갑작스레 들려온 군가에는 당황스러워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일상의 행동이 그녀의 일상을 깨는 것이었음을 깨달은 기억뿐이다. 어쩌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깨뜨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저희들에게는 저희의 일상이거든요. 근데 저희의 일상들이 모여져서 결국에는 환자의 일상에 깨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씩 했었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생각이 좀 깊어져서 그 관련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감염의 방지를 위해 환자를 덮은 소독포를 사이에 두고 안쪽과 바깥쪽은 다른 공기가 흐른다. 안쪽의 그녀는 차갑고 무서운 공기 속에 따뜻한 인사로 시술을 시작해 주길 기대한다. 바깥의 나는 앞으로 밀려있는 일정과 지금 해야 하는 시술에 정신이 사로잡혀 시술 전 환자의 인적사항 확인으로 인사를 가름한다. 안쪽의 그는 아프지 않게만 시술해 주기를 바란다. 바깥의 나는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시술이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하는 시술은 대부분 부분 마취 시술이거든요. 시술을 하다 보면 조금 환자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환자가 시술이 더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치료가 잘 되는 것이 저한테 더 중요합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나오는 실력 있고 환자에게 늘 최선을 다하는 의사처럼 되겠다고 다짐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하였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 일상의 굴레 속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환자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의 처지와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공감하는 것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이 일을 오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 이 환자의 아픔은 마음에 묻고 차가운 머리로 다음 환자에게 향해야 한다. 말은 쉽지만 머리와 마음의 적정한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은 갓난아기의 목욕물 온도를 맞추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저희들의 일상이 환자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해서 환자의 일상을 깨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인 것은 아픈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본인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고 옆에서 돕는 사람들 또한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보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부터 부랴부랴 등원 준비를 시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정신없이 출근했다. 시술하러 올라가기 전 판독실에 들려 갓 내린 향이 좋은 커피를 한 잔 손에 들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인터벤션 센터에 도착하니 췌장암으로 담도가 막혀 복통과 황달로 응급실로 내원한 60대 남자의 PTBD가 첫 시술이다. 선생님 이거 금방 끝나요. 뭐 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네, 갈게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 더 살고 싶습니다. 라는 환자의 대답이 내 마음속에 묵직하게 꽂힌다. 소독포를 사이에 두고 나의 일상과 그의 일상 단절이 다시 만났다. 앞으로 형성될 우리와 그의 사이가 경계가 명확한 흑과 백이 아닌 중간 지점의 따뜻한 회색의 그라데이션이 번지기를. 그리고 그가 앞으로의 길고 긴 싸움을 잘 마치고 본인의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내 나름의 응원의 말을 전하며 시술을 시작했다. 그럼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